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 학교에서 만든 새로운 악보집, 개명 악보집 중에 이번에는 가곡집입니다. 한국 음악의 가곡인데요. 우리나라의 가곡이 들어가져 있는 책인데, 보리밭, 뭐 이런 노래나 아니면 그리운 금강산 그러한 곡들을 개명 악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곡이 좀 많아가지고 1집, 2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가격은 한 권에 22,000원에 택배비 별도고요. 두 권을 하시게 되면 4만원에 택배비 별도로 하셔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먼저 1집 안에 내용을 볼게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내부에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에서 만든 교재들 모음 딱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악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악보가 어떻게, 개명악보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어떤 곡들이 들어가져 있는지. 1집이랑 2집이랑 수록되어 있는 곡이 겹치지 않고 다릅니다. 그래서 두권 같이 하시면 한 62곡 정도 되고요. 1집만 구매하시게 된다고 하거나 2집만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2집은 30곡이고 2집, 1집은 32곡입니다. 그래서 1집에 들어가 있는 곡들을 한번 보면요. 제가 그러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고파. 강 건너 봄이 오듯 강이 풀리면 고향 그리워. 고향 생각, 고향 생각 A, B예요. 노래가 다른 곡입니다. 고향의 노래, 그집 앞, 그네, 그대 있음에 그리운 금강산, 그리움, 금강에 사르리 났다. 기다리는 마음, 기다림, 꽃구름 속에 나물 캐는 처녀, 남촌, 님이 오시는지, 동무 생각, 동심초, 떠나가는 배, 또한 송이의 나의 모란, 명태, 목련아, 못 잊어, 바위고개, 뱃노래, 보리밭, 봄이 오면 봄처녀, 봉숭아. 이게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가곡 같은 경우는 일반 가요랑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곡을 좀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곡이죠. 우리나라의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낌이 좀 다른, 물론 가요도 다 우리나라 곡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 그래서 박자 연습을 하시거나 어떻게 보면 가곡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곡들이 많으실 텐데 내가 이걸 한번 보고 연주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공부의 목적으로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자, 2집 같은 경우도 1집이랑 같는데 들어가 있는 수록곡이 좀 다릅니다. 2집 같은 경우는 비목, 사공의 노래, 사월의 노래, 산노을, 산들바람, 산유화, 산촌, 새야새야 파랑새야, 선구자, 성불사의 밤, 아 가을인가, 언덕에서, 얼굴, 옛동산에 올라, 옛날은 가고 없어도, 오라, 이별의 노래, 장안사,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잡동새, 진달래꽃, 첫 치마, 청산에 살리라, 초혼, 추억, 코스모스를 노래함, 한 송이 흰 백합화, 한강, 황혼의 노래,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 개명악보집은 한 곡에 똑같은 곡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 악보에 가사가 적혀져 있는 일반 악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보 밑에 이렇게 개명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개명이 적혀져 있고, 옥타브 표시는 2옥타브는 네모 표시, 3옥타브는 동그라미 표시로 다 적혀져 있어서 악보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집, 2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가격은 다시 한번 한 권은 22,000원에 택배비 별도고요. 두 권을 하시게 되면 할인돼서 4만원에 택배비 별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가곡집 1집 뭐 주문한다, 1집 2집 주문한다 이렇게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그 계좌번호랑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